되고 이 칼의 날을 이용해서 조금 말이야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기패밀리입니다. 아하! 오늘 먹을 음식은 저희 나라에서 정말 맵기로 유명한 네 가지 라면을 준비해봤는데요. 1단계로 신뽀끼티, 2단계로 불닭볶음면, 3단계로 고스트페퍼 라면, 4단계로 불마왕 라면. 불마왕 라면.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스코빌 지수가 높아져서 점점 더 매워지게 되는데요. 중간에 너무 매워서 포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4단계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설기 패밀리의 맵짱입니다. 그럼 오늘도 맵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Ready, fight! 와. 와. 1단계 신뽀끼티 스타트. 다 같이. 맛있어. 맛있는데? 금방 너무 만들었어. 맛있다. 맛있다. 벌써 조금 매운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괜찮은데? 1단계는 이제 2단계 불닭볶음면 스타트. 뭐야 이거. 와 이렇게. 진짜 매운데? 와 하나도 안 맵다. 치킨을 먹을까? 치킨. 치킨. 짠. 맵나? 조금. 네.
치킨 한 번에 먹기. 아니요? 2단계도 가뿐하게 클리어. 3단계 거스 페퍼라면 스타트 하기 전에 이제 계란 후라이로 속을 먼저 보호해줄게요. 어우, 너무 한숙이다. 날 계란 먹는 것 같아. 입술이 떨리시는데. 이거 참 많은 것 같아. 와, 먹으니까 효과 좋다. 포기하고 이제 뒤에 가. 핫도그. 아, 뜨겁다. 미안. 아, 뭐지? 울어? 나 그만할래. 패배. 사망. 나도 사망. 3단계 클리어. 이제 4단계 최종 보스를 향해서 고고. 와, 세계에서 가장 매운 라면. 그러니까 더 스파이스드 라멘 인 더 월드. 맛있다. 아, 짜. 아, 진짜 짜. 식으니까 더 짠데? 익숙한 냄새인데, 진짜. 어제 맡아본 냄새인데? 약간 뭐 우동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무슨. 아, 그거 있는데. 맞지, 맞지. 있는데, 이거 그거. 짬뽕? 어, 어. 짬뽕. 짬뽕 같아. 어, 짬뽕, 짬뽕. 같이 넣고 안 끓여서 그런가? 별로 안 매운 것 같은데. 아, 뭐 안 좋은다니까. 어, 뭘까? 잠깐만. 호스트가 더 매운 것 같은데. 호스트가 더 매운 것 같다. 근데 진짜. 불멍 라면이 생각보다 너무 맵지가 않아서
다음번에 더 매운 라면을 찾아와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할래 혹시? No. 오늘 이렇게 저희 언니랑 오빠랑 초대를 해서 한번 매운 라면들을 가지고 먹방을 해봤는데요. 저희 가족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모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재밌게 잘 놀다 가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